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설이 지나가고 이제는 봄이 다가오나 봐요.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렸죠. 나들이를 많이 다닐 만한 이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인기를 받았던 이 차량 한 번 더 준비했고요. 그때와는 또 다른 더 합리적인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벤츠의 기암급인 SUV 바로 GLS 차량을 오늘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4,650만원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로 뒤에 트렁크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GLS 350D 포매틱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연비 효율성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던 분들, 네, 그 걱정을 또 날려줄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로 더 편안한 실내 공간까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인기를 받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네, GLS 차량, 저희도 500차량을 처음 찍었을 때 와, 이 정도로 인기가 많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의량이 있던 차량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게 연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비 효율성 뛰어난 350D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네, 이렇게 큼지막한 앞에 엠블럼도 들어가 있고요. 전방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로 360도 어라운드 뷰기는 당연히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보셔도 확실히 럭셔리한 모습에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같은 기본적인 옵션들 당연히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공기 흡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 배출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에어 덕트들도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더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도 지금 AMG 휠로 들어가 있고 지금 디자인, 컨디션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약 7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벤츠의 기암급 SUV. 네, SUV계의 S클래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크죠. 제가 옆에 서 있지만 길이감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정말 큰 차체를 유지하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 위로 보시면 루프레일도 당연히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이 차량도 네, 모든 도어에 네, 이 소프트 클로징 도어 다 작동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도어뿐만 아니고 뒷도어까지도 네, 모두 다 지금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컨디션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60-7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박스카다운 모습, 실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도 너무 멋진 모습, 네, 정말 딱 봤을 때 와 소리가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 쪽에서도 이 GLS다운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리면은 뭐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이 매트 쪽도 신경을 많이 써놨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매트를 다 씌워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3열을 올릴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전동 버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겨주시면은 네, 이렇게 커버만 살짝 올려주시면은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이거 열 때는 커버를 좀 떼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닫힐 때도 네, 이렇게 버튼 하나로 잘 접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접어놨을 때 트렁크 공간 보이시죠? 6대4 폴링까지 하게 되면은 차박 캠핑 그냥 가능하게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에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4륜구동이에요. 네, 포매틱 4륜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주행성까지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쪽 보시면은 지금 밑으로 해서 이게 크롬라인들도 적절하게 그러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도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들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젤 엔진이라 걱정들 하셨죠?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이 시동 걸 때 한 번, 네, 이 시동 걸리는 소리 한 번 이외에는 이게 디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정숙합니다.
일단 옵션들 설명드리면 도어 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하만 카툰 스피커, 네, GLS 클래스, 네, GLS 클래스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GLS의 이 높은 등급답게 오디오도 꽉 차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분할식의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로 이렇게 아웃슬라이드 방식으로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 열렸잖아요. 근데도 엔진 소리 안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우측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글로우박스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중앙으로는 또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 뿐만 아니고 지금 360도의 어라운드 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큰 차체를 주차할 때 전혀 부담되지 않을 만한 그런 옵션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네, 거기에 또 지금 보시면은 다이얼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이 차량 GLS 클래스답게, 네, 통풍 시트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 이 차량 달라도 다르구나가 느껴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4륜구동 지형 모드 버튼들 전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트립 채널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쪽도 중요해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로 보시면 당연히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빠짐없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옵션까지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옵션하고 뒷자리 또 특별한 부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강조하지만 더 강조해도 될 만한 말이에요. 이 차량은 벤츠 SUV 중에 S클래스입니다. 정말 넓은 뒷자리 공간까지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고급스러운 실내 느낌, 거기에 정말 착자감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뒤에 등받이, 그리고 또 머리 받침이 뭔가 좀 이렇게 텐션이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해요. 이 차량의 찐 매력은 요 부분이에요. 원래 GLS 차량 500 차량의 뒤에 모니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 부분을 새로 바꿔놨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OTT 서비스도 사용 가능하고요. 거기에 핸드폰 미러링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용성 있게 뒷자리를 위한 이 AV 시스템으로는 아마 최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도 더 커졌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 뒤쪽에서도 당연히 열선 시트들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또 뒷자리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가족을 위한 차량, 네, 뭔가 의전용 차량으로도 정말 최강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S클래스에 들어간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에스클래스에도 이 디젤 엔진이 들어갈 만큼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고속 주행하시면은 두 자릿수 이상의 연비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연비 효율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를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로 트렁크 하나만 교체가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GLS 350D 포메틱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을 저희 유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4,650만원입니다. 네, 동급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 이 차량 디젤 차량이 나오면 나온 대로 바로바로 팔려나갑니다. 그만큼 인기 많은 차종으로 준비했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요 위에 있는 상단의 대표에 연락 주세요. 그럼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아니시면 이 영상 보시고 바로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 인사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